굉장히 좀 충격적인 이야기네요. 네. 굉장히 좀 상처가 되는 뉴스였죠. 안녕하세요. 뉴욕 김진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장태호입니다. 아, 오늘은 이제 탈모에 대한 뉴스들을 저희가 이제 단편별로 많이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한 달 단위로 저희가 모아서 그 달에 있었던 탈모 뉴스들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달 이렇게 탈모 소식들, 탈모 뉴스들 모아서 앞으로 전해드릴게요. 여러 기사들을 모아봤으니까 같이 리뷰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해군사관학교 신체검사 불합격 기준에 탈모증이 포함되어서 논란이라고 합니다. 10월 16일 날 난 기사인데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1학년도 해군사관학교 모집 요강에 탈모증이 불합격 기준으로 포함된 거에 대해서 이제 이의를 제기하고 이게 좀 얘기가 됐었죠. 뉴스 보셨나요? 오늘 처음 봤는데요. 그러셨어요? 네네. 굉장히 좀 충격적인 이야기네요. 네. 뭐라고 돼 있냐면 해군은 범위별로 20% 이상 에서 30% 이상은 3급, 30에서 50% 이상은 4급, 50% 이상으로 2회 이상 재발이 인정되는 경우나 번발성 탈모증은 5급의 신체 등급을 부여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대체 이런 조건이 왜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군 생활을 하면서 일부러라도 머리를 그냥 굉장히 짧게 깎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이제 기사 아래쪽을 보면 남성형 탈모가 아니라 각종 질환에 의한 탈모를 의미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전두 탈모가 된다고 하더라도 정말 군 생활을 하는데 방해가 될 이유가 있을지 좀 이제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니까 전신 탈모 사실 걸려도 오히려 흔적이 안 남죠. 털이 없으니까 흔적이 남지 않아서 오히려 작전 수행하기도 더 좋고 그리고 뭐 오히려 장점이면 장점이지 단점이 되기는 어렵죠. 근데 실제로 탈모가 있어서 탈락 혹은 불이익을 줬다면 더 이슈가 됐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건 다행인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만약에 진짜 떨어진 사람이 있었다면은 뭐 문제가 크게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항목에 대한 얘기니까 이제 실제로 불이익을 받은 사람은 없다라고 군에서는 밝혔죠. 그거는 정말 다행이지만 이거는 좀 탈모인들에게는 굉장히 좀 상처가 되는 뉴스였죠. 네, 맞습니다. 탈모를 좀 쉽게 생각하고 희화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규정도 같이 사라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아마 이거는 사라질 거예요. 그죠? 두 번째 뉴스는 예, 보톡스로 탈모 치료하는 거에 대한 기사가 10월 15일 날 났었어요. 이건 저하고도 잘 아시는 단국대학교 피부과의 박병실 교수님이 대웅제약하고 협업을 해서 나보타, 보톡스가 이름이 상품명이 나보타일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탈모 치료를 했는데 어떻다고 하던가요? 교수님께서 얘기하시기를 탈모는 피나스테리드, 두타스테리드, 미녹시딜 등의 약물치료가 근간이지만 최근 보툴리눔 톡신의 모낭주사, 레이저, LED 등의 다양한 새로운 치료법이 시도 및 적용되고 있다. 최근 연구에서 나보타가 모낭세포에서 탈모를 유발시키는 TGF-베타의 분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보톡스를 탈모 치료에 쓰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탈모를 치료하다 보면 생각보다 쓸 수 있는 툴이 너무 적다는 이제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서 사실 뭐 하나라도 이제 생기면 굉장히 반가울 것 같습니다. 흔히 주 원인으로 얘기하는 건 DHT잖아요. 남성 탈모에선 특히. 근데 이제 여성형 탈모라든가 기타 TGF-베타라는 성분이 원인이 되는 탈모에서는 꽤 좋은 효과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박백주 교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세미나에서 자료들을 봤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100제곱센티미터당 7개 정도가 늘어나는 효과를 통계적으로 보였대요. 그 우리가 흔히 먹는 피나스테로이드 성분이 한 1제곱센티미터에 한 1년 정도 치료했을 때 모발 계속 22개에서 23개 정도 늘어나는 거에 비해서 3분의 1 정도 효과긴 하지만 좀 더 긍정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미녹시딜 정도의 효과로도 만족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 특히 제가 이 치료에 조금 기대하는 점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주사를 맞으면 충분하다는 점. 사실 탈모약도 이제 매일 먹는 게 좀 힘들어서 이제 한 달에 한 번 주사를 맞는 방법으로 이제 개발을 하려는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잘 이루어져서 다들 이제 약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에서 벗어나시면 좋겠습니다. 피나스테리드도 주사 형태로 한 달에 한 번 뭐 이런 거 3개월에 한 번 주사 맞는 거 우리나라에서도 개발되고 있죠. 문제는 한 달에 한 번 가는 게 더 불편한 분도 있어요, 병원에. 단점은
그냥 약 먹으면은 몇 달 동안 안 가도 되는데 이거 한 달에 한 번은 꼭 가야 되니까 그게 또 귀찮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저희 탈모 치료에 무기로 하나 다시 저희가 도입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연락드릴게요. 좋은 뉴스들 있으면 좀 모아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